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이번 수업 시간은 2019년 제1회 전기 산업기사, 전기공사 산업기사 공통문제요. 과목은 회로이론이고. 자, 1번 문제. 비정연파의 성분을 가장 옳게 나타낸 것은? 비정연파란 게 뭐예요? 우리가 정연파, 기본파에 대해서 왜곡이 생긴 거죠. 그래서 비정연파라는 게 이렇게 찌그러진 파형, 이런 파형들을 갖다 우리가 비정연파 또는 외연파. 이 비정연파, 외연파를 갖다가 수학적으로 표현한 사람 있죠. 그게 누구예요? 아, 바로 프리라는 사람이죠. 프리에. 그래서 우리가 프리의 급수. 자, 프리 급수에서 이런 비정연파를 갖다 표현하는 함수가 FT 이퀄 직류 A0. 그 다음에 기본파 A1에 예를 들어서 뭐 사인의 오메가 T 또는 뭐 A2의 사인의 2 오메가 t, A3의 사인의 3 오메가 t, 기타 등등. 그러니까 사인 함수를 표현할 수 있고, 그다음에 얘가 기본파, 얘가 2고조파, 얘가 3고조파, 기타 등등. 자, 그다음에 플러스 여기에 B1의 코사인 오메가 t. 우리가 교류가 사인파도 있고 코사인파도 있잖아요. 그다음에 B2의 코사인의 2 오메가 t. B3의 코사인의 3 오메가 t, 그 다음에 기타 등등. 자, 요 식이 너무 기니까, 우리가 시그마 기호, 직류항 A0, 그 다음에 사인 함수, 시그마에, 우리가 예를 들어서 i는 1부터 뭐 n까지, 그 다음에 an의, ai의, 사인의 예를 들어서 n 오메가 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. 그죠? 그래서 1부터 n까지 계속 집어넣는다는 얘기거든요. 예, a를 하는 게 낫겠네. 그죠? 예. 그다음에 세 번째 항. 시그마의 i는 1부터 n까지 bn의 코사인의 n 오메가 t. 이렇게 세 가지 항으로 표현하면 모든 성분의 파형을 갖다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. 그럼 이 성분이 어떻게 돼요? 이 프레 급수라는 게첫 번째 A0는 우리가 직류를 말하는 거고, 그 다음 플러스, i는 1 집어넣으면 얘가 1이 되고 얘가 1이 되겠죠. 그러면 사인의 오메가 t, 코사인의 오메가 t가 된다는 얘기거든요. 그럼 얘는 기본파. 기본파라고 불러도 되고, 우리가 정연파라고 해도 돼요. 정연파. 그 다음에 i는 1부터 n까지 가는 거니까, 2 집어넣으면요. 2 집어넣으면 A2의 사인의 2 오메가 t. B2의 코사인의 2 오메가 t. 3을 집어넣으면 A3의 사인의 3 오메가 t. 3을 집어넣으면 B3의 코사인의 3 오메가 t. 즉, 이렇게 고조파를 갖다 표현할 수 있잖아요. 따라서 세 번째가 무수히 많은 고조파를 표현할 수 있다. 즉, 풀의 급수에서, 그 풀의 함수에서 성분이 직류도 있고, 기본파 또는 정연파도 있고, 그 다음에 고조파도 있다는 얘기죠. 이게 바로 프레급수의 정의예요. 자, 정답 몇 번? 4번에 직류분, 그 다음에 기본파 플러스 고조파 세 가지 항. 자,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우리한테 기본이죠. 그죠? 초기값. 자, 초기값식 리미트 초기니까 t가 0으로 가는 상태. 그 다음에 시간함수 ft. 근데 이건 시간함수고 복수함수로 표현하면요. 복수함수로 표현하면 s equal t가 0으로 갈때 s는 반대로 무한대로 간다. 그다음 주의할 점이 여기다 s 한번 곱해주고 나서 fs. 지금 그러면 문제 초기값과는 그러니까 요식에서 복수함수로 하니까 요식을 써야겠죠. 그죠? 그러면 리미트에 그대로 문제 적용하면 s equal 무한대에 s 곱해진 다음에 여기다가 is 곱하면 되는 거거든요. 그러면 리미트에 S 이퀄 무한대 S 곱해진 상태에서 문제 주어진 전류 IS 그대로 적용하면 4S에 S 플러스 6, 그 다음에 분자가 12에 S 플러스 8이 될거 아니야. 그러면 여기 있는 S 하나하고 여기 분모 있는 S하고 약분되죠. 그러면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? 리미트에 S 이퀄 무한대가 되고 S하고 S 약분됐으니까 자, 4에 S 플러스 6 남고, 분자가 12에 S 플러스 8이죠. 자, 근데 여기서, S에다가 무한대, 무한대 집어넣으면요. 이 함수가 뭐가 돼요? 분모도 무한대 되고, 분자도 무한대 되잖아.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거든요.
그럼 수학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도는요, 계산 불능이야.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계산을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.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?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나오면 계산이 안 되니까 그 앞에, 그죠? 여식에서 가장 최고차. 여기서 최고차항은 S2승. S2승밖에 없죠. 그러니까 S2승으로 나눠보는 거야. 그러면 리미트에 S 이꼴 무한대 되면서 식이 어떻게 돼요? 4는 그대로 들어가고, 자, S를 갖다가 S로 나누면 1 되겠죠. 그 다음 6을 갖다가 S로 나누면 S분의 6이 될 거란 말이야. 그 다음 분자도요. 12는 그대로고, S를 갖다가 S로 나누면 1이 될 테고, 8을 갖다가 S로 나누면 S분의 8이 될 거 아니에요. 자, 이 상태에서 S 이꼴 무한대 집어넣는 거 아니야. 그럼 무한대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어요? 4에 그대로 집어넣어 보세요. 1 플러스 무한대분의 6이 되는 거고, 위의 분자도 12에 1 플러스 무한대분의 8이 되는 거잖아. 그러면 무한대분의 6 뭐예요? 0이 되는 거죠. 무한대분의 8이 뭐야 되는 거예요? 0이 되는 거잖아. 그러면 결국에는 4분의 12만 남으니까 정답은 3이 된다는 얘기거든. 자, 이렇게 수학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가?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면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. 그죠? 네.